드럼셋에서 할 수 있는 워밍업입니다. 여러분도 알다시피 워밍업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.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. 오늘 소개할 방법은 세 가지 방법인데 가장 기본적인 싱글 스트로크를 사용한 워밍업 하는 방법 두 가지 그리고 파라디들을 이용한 워밍업 한 가지 방법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방법으로는 싱글 스트로크를 이용해서 16분음표 두박을 연주하는 건데요. 어떤 거냐면 이렇게 되면 이제 두박을 연주한 거죠. 16분음표로 그거를 두 개 탐탐을 이용해서 치는 겁니다. 이렇게 치는 거예요. 두 박자 필인이 되죠.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 스네어 소리와 탐탐 소리가 균일하게 나야 된다는 거예요.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 안 돼요.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또 이렇게 하면 안 돼요. 갑자기 커졌죠. 탐탐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갑자기 탐탐에서 또 소리가 작아지면 안 돼요. 이게 스네어 볼륨이랑 탐탐 볼륨이 일정한 사운드가 날 수 있게 연습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. 이거를 리듬이랑 같이 치면 어떻게 되냐면 두 번째 방법으로는 싱글 스트로크, 이것도 싱글에서 똑같이 사용해서 6연음을 연주하는 건데요. 이것도 두박 필인입니다. 6연음은 1, 2, 3, 4, 5, 6 6개, 4분음표를 6개로 쪼개면 그게 6연음이 되는 거죠. 그래서 어떻게 연주하냐면 3개 이렇게 연주하는 겁니다. 그러면 이제 총 12개를 연주하면 두박자가 되는 거죠. 이렇게 안 돼요. 이렇게 되면 마지막 세 번째 방법으로는 한 마디 필인입니다. 그러니까 네 박이 되겠죠. 네 박 필인인데 싱글 스트로크 한 번, 파라디들 한 번, 싱글 스트로크 한 번, 파라디들 한 번 이렇게 연주하는 거고요. 어떻게 연주하는 거냐면 방금 보이셨나요? 싱글 여기서 더블이 나오니까 이건 파라디들이 되겠죠? 그 다음에 반대 역순으로 가는 거예요. 처음에는 이렇게 스네어 탐원 탐투 탐쓰리로 갔는데 마지막은 탐쓰리 탐투 탐원 스네어 이렇게 반대로 가는 거예요. 이제 손 순서가 바뀌죠. 왼손부터 시작하는 거예요. 엘레 두 번 치면 또 스네어 오른손으로 시작하게 할 수 있겠죠. 한번 보실까요? 파라디들을 연주했다고 해서 소리가 갑자기 무너지거나 작아지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. 그러니까 싱글을 하는 거랑 파라디들 느낌이 계속 동일한 느낌으로 갈 수 있게,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. 워밍업 할 때
번째 시간 가장 기본적인 워밍업을 하는 방법을 다뤘는데요. 뭐 여러 가지 엄청 많잖아요. 뭐 플랜 뭐 블라블라 32분음표 이용해서 여러분도 하나의 패턴을 만드셔가지고 연습하시고 드럼 연주하기 전에 워밍업으로 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메인 드럼 서담이었습니다.